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불편한 유형 열한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편식 많이 하는 유형. 두 번째, 입안 음식물 다 보이게 말하면서 먹는 유형. 세 번째, 내가 주문한 음식 묻지도 않고 먹는 유형. 네 번째, 침 묻은 수저로 반찬을 뒤적거리는 유형. 다섯 번째, 먹을 때 쩝쩝거리는 유형. 여섯 번째, 밥을 너무 느리게 혹은 빨리 먹는 유형. 일곱 번째,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는 유형. 여덟 번째, 같이 먹고 있는데 계속 맛없다고 투덜대는 유형. 아홉 번째, 배달음식 먹을 때 포장지 뜯지 않고 먹을 생각만 하는 유형. 열 번째, 다 먹고 나서 뒷정리 안 하고 자기 할 거 하는 유형. 열한 번째, 계산 안 하려고 눈치 보며 남들보다 천천히 먹는 유형. 아, 저는 이 중에 조금 좀 느리게 먹는 게 해당이 돼서 좀 찔리네요. 저는 열한 가지 중에 투덜대는 거랑 그리고 빨리 먹는 거 두 가지가 해당이 되네요. 고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죠. 남들을 봤을 때 다른 거는 그냥 좀 뒤적거리면 제가 그거 안 먹으면 그만이고 한데 쩝쩝거리는 게 진짜 싫어요. 쩝쩝거리는 거 다 싫어하죠. 이 외에도 같이 밥 먹을 때 진짜 불편하다라는 유형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